놔. 에이, 귀여워. 만지고 싶은 거. 여기야. 우리 칸초 애교도 진짜 많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완벽한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꾸 사람들이 이 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. 너무 심해. 그러니까 하울링도 심하고 짖는 것도 짖고. 돌면서 자기 꼬리가 신경이 쓰이는지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아, 캠 보시나 보다. 캠. 네. 어, 또 똥 쌌다. 이런 어디다 쌌어? 밟을 것 같은데 이거는. 어이구, 어떻게 저렇게 싸냐. 혼날 곳에만 싸네. 진짜 난리인데? 응? 사방 밖에 없었어. 가야겠어. 카페트에 똥 싸고 어좀 싸고. 제가 나간 날은 배변이 없는 날 항상 없어요. 똥을 주면 너무 곳곳에 아무 때나 싸놔서 쇼파 같은 데는 제가 안 보고 있으면 어디 쌌는지 모르면 이게 다 스며들더라고요. 쇼파를 들었는데 밑에 완전 오줌으로 다 굳어있는 거예요. 나 갔다 올게. 잠깐만 있어. 잠깐만. 저기선 잘 있나? 카시트에다 실수하는 거 아니야? 정말 좀 사정하고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진짜 딱 하나만 사고 나오거나 둘러보는 적은 없어요. 2시간 40분 정도? 가장 오래 있었던 게.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. 진짜 저 안마의자 저 위에도 올라와. 저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안마의자 저 위에서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. 흥분 나니까 확확 애가 뛰어가지고 꼬꾸라져서 밑에 박혔거든요. 그거를 또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안 볼 수가 없어요. 아 그래서 펜스를 저렇게 쳐놓으셨구나. 나는 안마 편하게 받으려고 펜스 쳐놓은 거였어. 아 근데 저 해야 돼. 왜냐면 저 올라갈 때
걔들이 그 뭐 다리 올라갈 때 그 밑에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. 아, 안 돼, 안 돼, 위험해. 어, 위험해서 이렇게 막은 경우들이 많죠. 힘든가 봐. 아, 어울리네. 잡지 마. 갈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왜냐면 진짜 나도 계속 휴대폰 보면서 걸으시니까 보호자님도 위험하고 분리불안이 보호자님도 생기겠는데? 저 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리불안을 생겼, 분리불안이 생겼어요. 저분이 말만 저렇게 하지 맞아요. 행동으로 걔를 멀리하지 않네요. 야야야 네. 이거만 하지. 등짝 때리면서 얼굴 쓰다듬어주고 등짝 때리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영적인 저 야 하고 발 닦아주시네. 야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떡할래. 야 지금